안녕하세요. 포마샵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도 필요 충분 조건 관련된 부등식 나와 있나요? 그렇죠? 간단할 테니까 수월하게 풀어보도록 하자. 봐요. P자리에는 지금요, 부등식 마이너스 3보단 더 커요. X-A가 4보단 작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Q자리에는요, 마이너스 1보단 더 크거나 같아요. 3X-7 되어 있고요. 다음에 23보단 작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도록 하는, 충분 조건이니까 이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충분 조건, 그래요? 예, 네, 충분 조건. 요 놈한테 포함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요? 포함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예요, 그쵸?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걸 만족하는 건요, 각각에다가, X의 범위를 알고 싶은 거니까, A만큼을 A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A-3 여기 A 더해주면 X A 더해주면 A+4 똑같은 수를 더거나 빼도 부등호 불변 X의 범위 잘 구해냈어요. 그렇죠? 됐죠? 다음 이놈은요 여기다 777 더하면 될 거야. 771 더하면 어떻게 되는요? 얘는 6이 되겠고요. 7을 더하면 3X고요. 7을 더하면 30이 돼요. 그렇죠? 자, 다 X로 X3으로 나눠주면은요 2보단 커나 갖고 X요 10보단 작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렇죠? 지금 노란색이 빨간색에 포함돼야지만이 충분 조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미지수 몇 개짜리야? X 하나짜리다. 수직선으로 처리 가능하다. 그렇죠? 샤샤샷 X축 그려놓고요. 수직선 하나 그려놓고 자 빨간색에 포함되는 놈이 확정돼 있네요. 2보단 크거나 같고요. 크거나 같다 이게 들어가고 10은 빵꾸뽕 빵꾸뽕 해서요. 요렇게 요 범위 안에 저 노란색 놈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노란색 범위 MR3보단 크고요. 빵꾸뽕 A-3보단 더 크고 A+3보단 더 작고요. 이렇게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요. 충분 조건 되는 거니까 지금 이 상태는요. 이거 만족하고 AND 동시에 이거 만족하면 되는 거야. 그죠? 끝났어. 2보다 A-3이 더 크면 돼요. 그쵸? 됐어요. 등우는 띵킹인데 A-3을 여러 번 하고 있죠? A-3을 2까지 한번 보내봐. 이 노란색 빵꾸뽕인 놈을요. 2까지 보내주면 빵꾸뽕인 채로 2까지 가서요. 빵꾸뽕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노란색이 빨간색이 포함되잖아요. 등우 들어간다고. 보내주면 돼. 확인하면 돼. 다음 여기요. A+4보다 10이 있는데 10이 더 큰 건 확실하죠? 확실하죠? 그 다음에 등호는 띵킹인데 A+4를 어디까지요? 10까지 한번 등호 상태 10까지 한번 보내보세요. A+4 빵꾸뽕인 상태로 10까지 보내주면요. 얘도 빵꾸뽕, 쟤도 빵꾸뽕 해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쪽은 어차피 끝났고 저쪽 일이고. 여기만 봐. 빵꾸뽕인, 포함되는 놈이 빵꾸뽕인 상태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고 포함하는 놈도 빵꾸뽕인 상태로 10이 둘 다 비어있어요. 둘 다 10이 비어있으니까요. 그래도 포함하는 건 맞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상태가 포함되는 새끼만 여기가 빵꾸뽕이 아니고 포함하는 새끼가 빵꾸뽕일 때만 등호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외우지 말라고. 그냥 이 새끼를 한번 여기까지 한번 보내봐요. 빵꾸뽕인 채로 보내봤어. 보냈는데 아유 포함되는 놈도 빵꾸뽕인데 10인 점에서 포함하는 새끼도 빵꾸뽕이야. 빵꾸뽕 그래도 포함하는 거지. 그치? 그래요? 둘 다 없으면 포함하는 거야. 됐어요? 네, 끝. 따라서 등호 들어갑니다. 결론. 넘기면은 A는 5보단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넘기면 A는요. 6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A는요. 5보단 크거나 같고 5 이상, 6 이하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정수 A이겠습니다. A는요. 5하고 6. 발음이 왜 이래? 몇 개? 두 개. 답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이 문제는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너희들이 계속 질문하고 있는 뭐야? 이 경계선 등호는 띵킹 보내봐 얘를 원래 빵꾸뽕에 빵꾸뽕인 채로 뭔가가 채워져 있으면 채워져 있는 대로 보내봐서 포함되나 안 되나를 살펴줘라 띵킹해라 이번 문제 푸는 여기까지입니다.